와, 근데 진짜 이렇게 잘 보이는 게 쉽지 않거든요. 아, 오늘 기가 막힙니다. 좀 늦었네. 제가 옛날에 그 2003년도에 티벳 에베레스트를 갔는데, 예. 에베레스트가 구름 한 점 없이 울뚝 수다했는데 너무 멋이 없는 거예요. 예. 근데 순간적으로 옆에서 새 한 마리가 아... 딱 그 포인트를 주는데, 제 블로그 사진이 지금도 그 사진이거든요. 아... 완전히 또 느낌이 틀리지니까. 예, 예, 예. 아니요. 왼쪽 산, 저 정상 주변이냐. 근데 거기에 공교롭게도 여기를 깎였어요. 그죠? 예, 그쪽 주변이냐. 아니면 여기 오른쪽에, 오른쪽에 보면 눈산 있죠? 예, 눈이 있고, 그 밑에도 역시 평평하게 약간 고기냐. 그래서 설이 많아요.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중간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. 그래서 이게 발굴단들이, 이 세 군데를 다 발굴해. 어느 사람들은 저 위에만 하는 사람이 있고. 어느 사람들은 이 중간 하는 사람이 있고, 그래 가장 이제 강력한 학석이 오른쪽이에요. 예, 그래서 그게 그 고래처럼 이렇게 동그란 게 나온 지역이 사실 여기거든요.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많이 나오는 데가 여기입니다. 주로. 그래서 이쪽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저기 또 찝찝으로 가나 봐요. 아, 저기는 이제 저 현지인들.